해결만 해도 좋긴 하네. 뭐가 제대로 된 거죠? 해볼게요. 수고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수강생 개념 먼저 잡았었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풀이 다 가지고 오셨나요? 네. 풀이 한번 꺼내 보실래요? 뭐 이거 뭐야? 아, 혹시 왔어요? 아, 네, 그냥 이거 노트 바꿔가지고. 네, 그때 너네 그 다섯 번씩 숙제하면서 썼던 거. 네. 되도록 그때 땡방울 드리지. 있어요. 그냥 전화 이거 잘 생각하는데 네. 저한테 다 했다는 거죠. 네. 야, 스포, 씨, 아, 있잖아요. 그거 기억나지? 기억나지? 돌아도 되겠지? 안 돼. 얼마? 5분? 6분이 뭐야? 140분 같은 소리야.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언제 그거 진짜 맞을 거 같아. 그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나 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죠? 미쳤겠어요. 아 그래? 안 뜬구만은 모르겠는데 이때리아 그냥 치킨을 좀 먹고 선생님 제 수요일날 달 누나가 만나봐요. 안녕하세요. 자 너무 많고 시작. 일반으로. 그럼 말 대처할 때도 말하는 걸 유도했었는데 안 떠. 아, 땅콩 파티 아주 재밌었고요. 맞았어요. 와, 잘했어. 아주 나아지고 있어. 아니, 이거 저도 맞췄어요, 이거. 잘했어요. 와, 나한테 맞았어요? 근데 맞췄어요. 한번 볼게요. 유니 수동태의 의미와 형태고요. 다 배웠던 것들이니까 충분히 다할수 있을 거예요. 수동태는요, B 플러스 PT 형태 영향을 받는 대상계. 대상이라는 건 뭐야? 목적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어에 초점을 둔다는 건 목적어가 뭘로 바뀌었다? 목적어가 뭐로 바뀌었다? 왜 그래? 로미오와 줄리엣의 파티가 능동태를 두었다고 하면 수동태는 대상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 말은 대상 로미오와 줄리엣은요 빈 거죠. 세익스피어에 의해서 우리 외웠었어요. happen, disappear 등 동사들은 어떤 동사들이? 자동사들이, 완전 자동사들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들이고요. resemble, like 같은 동사들은 타동사들이야. 하지만, 동사들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동태 나타내주는 동사도 수동태를 써주지 않아요. 행위자의 생략이라는 건 뒤에 있는 by 행위자는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지? by 주어 생략해준다. 요 말이에요, 그냥. 어려운 거 없고요. 여러 형태는요, 그냥 쉬워요.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는 will 조동사와 수동태가 합쳐진 형태인 거예요. 미래 시제는요, will 뭐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할 것이다. 그럼 will be 행위자는 무슨 뜻일까? 일회, 어? 네, 뭐. 그렇지. 회의는요, 개최 될 것이다. 개최 할 것이다. 아니에요. 개최 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언제? December. 무엇이다? 2월에. 그렇지. 12월에. 진행형이고요. B 플러스 ING. 진행형은 뭐야? B 플러스 ING를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하죠. 수동태는 뭐예요? B 플러스 PP를 수동태라고 하자 이거를 더한 형태인 거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비동사는 내려오고요. B랑 빙을 ING를 섞으니까
빈이 되는 거고, PP는 더할 게 없으니까 PP가 그대로 내려오면 비니 빙 PP가 되는 거지. 수학이야, 수학. 비비 비비빙 비비 빙고. 비비빙 좋아해? 비비 너 푸시잖아. 좋아해? 나 푸시로 해. 뭐? 나 스마트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부모님 욕하는 거야? 나 파치로에. 나 그래서 붕어 말고 팥은 안 먹어. 난 무조건 쇼붕. 그냥 저 뭐가 난 무조건 야, 사람 얘기죠. 절대 안 먹어. 나 엘리지 어떻게 이즈빈 리페일드 어떻게 해석하자? 이즈빈 리페일드 어떻게 해석하자? 진행형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나야. 근데 이거를 숫자로 바꾸면요? 고차 시공 진행 중이다. 오케이. 과거에, 어? 아닌데? 뭐? 이탈 중이다. 캐릭터 있는 상황. 이, 왜또 시공? 캐릭터 지고 있다. 고차 시공? 내가 한거 봤는데? 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되고 있다. 되고 있다. 대단한 썩힌 되잖아. 대단한 썩힌 되잖아요. 그쵸? 되고 있다. 안 되나? 엘리베이터는요? 고쳐 지고 있다 또는? 저 고쳐 되다? 되나? 고쳐 지고 있다 하면 되겠네요. 어떤 애나? 너는요, 이것은 이제 사용할 수 없다.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 완료형은요, 완료형도 마찬가지고, 우리 완료시공. 그러면 해본 PP에다가 뭘 더해주면 되는 거야? B 플러스 PP를 또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에 해부를 써주는 거고, PP, 비동사를 더해주면, 비동사 PP형이 뭐야? 빈이 되는 거지? 그리고 PP, 해부 빈 PP형은?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거야. 다 비니 코가 아니에요? 응? 누군가 했어? 그냥 어차피 이번에 비니 코인데 왜? 그게 왜? 처음 봤어? 이제 한 거야? 비? 네, because of the 폭풍 때문에 취소되었다. 뭐가 나와요? 폭풍 때문에 취소되었다. 어떻게? 어? 그래, 별로잖아. 왜? 다른 줄 알아? 무슨 차야? 무슨 차야? 바람이고, 비를 절구하는 거고. 주차. 주차. 저도 PP를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This book must PP 나왔어요. 이 책은 must는 무슨 뜻이야? 나 해야만 한다. 스펙 더하면 어떻게 될까? 너는 해야만 한다. 어떻게 하는 거야? 배워라. 그렇지, 되어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 책은요, 반납 되어야만 한다. 반납 되어야만 한다. 언제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나 혼자만 때문에 거쳐야 되는데. 저희 학교인데. 풀렸지. 집에서 실수로 풀어. 집에서 어떻게 하면 실수로 풀 수가 있지? 실제 뭐 언제나 해봐요. 뭐하나? 머리 계속 다른 거 아니야? 저는 그 이래요. 아, 얘가 해가 없다고 해본 적도 없는데요. 아니,
아령이야. 진짜야. 용발. 머리가 아프다, 진짜. 빨리 해. 아, 근데 너무 많아. 에이크헤드. 늦어, 왜. 네오리, 네. 왜 그래? 그러고 나면, 네? 어이신, 하, 어이신, 어이신. 난 준호 믿을게. 뭐? 준호를 지우는. 아니, 되게, 띵고 왔네. 느껴봤다 틀린 친구도 있어. 어, 띵고 왔네. 맞아, 맞아. 아, 근데 이거 왜 까는데, 나가보고. 다 했어요? 이유를 찾아가는 느낌. 이라는 단어가 이그다르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걸 보면 무슨 근데 사촌 이름이 뻐꿈이야. 그냥 왕 이러네 뭐? 와, 이런 애들? 오마이갓 그런 건 나만 이해 못하는 절대적 인조 우리의 나만 형 이제 그래서 이게 이해 안 돼. 이게 음악이에요 그럼 이제 뭐라는 건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스티 이거는요 이게 여동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해석해볼까? 이 이어링은 이어링이 뭐야? 이 보청기? 아니에요. 저기요? 귀걸이는요, 이 귀걸이는요, 월메이드. 귀걸이가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죠. 여동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니까. 티가 나와야 되겠네요. 잘했어요. 두 번째. 저요. 오케이. 번영이. 몇 번? 이. 에이. 엄청 많아. 어, 뭐야. 나무는 저는 아까 했어. 한 번도 해는요 바다 위에 떴어요. 바다에 떠올랐다. 몇분 전에 바이 얻기도 하고요. 라이즈는요? 자동사입니다. 아, 싸. 아니, 그래요? 이거 근데, 야, 중국인데? 니가 끼잘못 했지. 아니, 내가 왜 끼지 않나? 나는 어, 그러고, 누구야, 끼는? 나, 나. 지은이, 하나, 끼니까 뭐라고요? 비어 해석해볼게요. 이건 다 아니야. 그럴까요? 스웨터 괜찮았어요. 아,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여기 지는 건 스웨터는 그치? 스스로 씻지 못하죠. 스웨터는. 찢겨 지는 거죠. Be worth it. 맞습니다. 오케이. 네. 굿, 잘했고요. 수동태 문장의 수동태예요. 우리 다 했던 거죠. 상호식 문장의 수동태는요.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직접 목적어 문장의 주어가 될때 대부분의 수요 동사는 간접 목적 앞에 변치사를 쓰나 make by 등 우리 동사 외웠었죠? 아직 못 외운 친구들 동사 다 외우세요. 우리 이번에 수요일에 그 뭐지? 데일리 테스트 때 월요일에 냈던 거또 똑같이 또 봅니다. 또 봅니다. 이번에 틀린 거. 네. 예, 깐지 쌈빡습니다. 다 외워서 오세요.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이번에는 틀린 거 봤습니다. 다 외워서 오세요. 어? 예, 잘 됐네요. 잘 됐네요. 다 외워서 오세요. 두 번째니까요. 다 외워서 오세요. 알겠죠? 그래서요, 가르치,
우리에겐 대양아를 학교에서 사용시키는 수동태 두 개나 합니다. 볼게요. 우리는요, 배운대요. 영어를 누구에 의해서? 캐나디언 사람에게. 캐나디언. 캐나디언? 캐나디언 사람에게 학교에서. 영어는요, 가르쳐진대요. 우리에게 캐나다 사람에 의해서 학교에서. 네, 괜히 소원 맥 동사는 관전목적어가 주어인 수동태로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나의 친구는 뭐야? 나에게 사주었다사 나에게 예쁜 머그컵을. 근데 예쁜 머그컵이 사진 거는 맞지만 내가 진 거는 아니잖아. 내가 뭐 어떻게 된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make by 등 간접목적어가 주어진 상태로 써주지는 않아요.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어 목적격 구어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는요, 당연히 명사, 형용사, 뭐 투부정사나 ing나 의문심리들은 그대로 써주죠. 하지만 목적격 구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동사 원형은요, 뭘로 바뀐다? 투부정사로 바뀐다. 아까 뭐였죠? 지각동사의 경우였죠? 지각동사의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사역동사의 경우 네모 칠게요. I saw. 나는요, 봤어요. 마리아가 행진컷을 봤어. 여행 가이드북을. 그럼 이거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마리아는요, 일 끝났어요. 뭐야? 잡지에 의해서 읽어줬다. 잡지에 의해서 읽어줬다? 뭐야, 이상하지 않아? 나의 나는 봤어, 마리아가 읽는 것을. 그러면, 마리아는? 보여줬어요. 보여진 거죠? 읽는 것으로 보여진 거야. 잡지책을 나에 의해서. 그러면 봐봐.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가 나왔었고, 동사 원형이 나왔었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뀐 거야? 후보 동사로 바꿀 수도 있고요. 직업 동사는 기본적으로 ing도 쓸수 있기 때문에 ing로도 바꿀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온 거야. 알겠죠? 갑자기 ing로 왜 바뀌었어? 하지 마세요. 직업 동사는 ing도 쓸수 있기 때문에 ing로도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 모양을 우리가 ing랑 투부 동사로 해서 외웠었죠? 기억나시죠? 상승이 시야. 하면 시리에 나왔다. 나도 이제 아니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말하려다가 이미 네? 그럴게요. 아니에요. 성질은 메이크 맞 주의하세요. 메이크 상태로 쓰이고요. 이때 목적격보호로 쓰인 동사 원형은요. 동사 원형은 뭘로 바뀐다? 동사로 바뀐다. My mom made me learn 태권도. 나의 엄마는요, 내가 태권도를 배우게 아니요. 한다. 아니요. 나안 배워. 한다. 배웠었어요? 저 태권도 배웠는데. 나는요, 뭐야? 메이는 처음 태권도를 배운 게 많은 거예요.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다.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다. 엄마에 의해서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다. 선생님들, 참 긴장하네요. 날씨네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나온 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후보정사로 바뀌었죠. 축하 쏘세요. 체크 프로그? 체크 업 푸세요. 체크업. 오케이. 샌드. 네, 내년 6월에 문창이 나와요. 완전. 내년 6월에 제가 진짜 사랑하는. 그래요? 지금 신나. 와, 너 인터레스팅 있는 거야. 와, 고마워. 안녕하세요.
앵더. 아, 내 말. 뭐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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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밴드는 밴드가 좋고. 그렇지, 밴드는 밴드는. 동사이기 때문에. 둘을 써줘야 되겠다. 2번은 뭐예요? D. 아우. C? 아니요. B. B? B. 확실해요. B예요, 이걸. 왜? 왜? 네. 저는 다른 쪽 Z로 A번. 잠깐만. B번. C번. 나왜나 C? 왜 나는 C? 뭐야? B. 나. B. 왜? B. 왜? 네. 해줄게 봐. 잠깐만. 야. 지금? 이번 아이엔드가 나와야 하는데요. 그럼 1단에 제외가 되고요.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B와 C의 차이는요? 얘는 능동구, 얘는 수동이네요. 플레이하는 거를 본 건지, 플레이 되는 거를 본 건지, 야구를 본 거예요? 야구를 플레이 되는 걸본 거예요? 그렇지, 야구를 플레이 한걸본 거죠? 인입니다. 남장님 아싸, 그만해. 동사 구의 수동태고요. 동사 구가 뭐죠, 친구들? 좋다. 구가 뭐야, 구. 구가 뭐야? 야, 이거. 구. 주어로. 구가 뭐야? 구가 주어 동사야? 절. 주어 동사는 절이고요. 이거 구는 뭐예요? 구가 뭐야? 단어 이상. 이거는 파란 거니까 이거는 이상 이게 거리 그냥 덩어리야. 고민 중이 덩어리야.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를 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동사 구는 뭐야? 덩어리가 두 단어 이상의 동사 덩어리.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자동차 외웠을 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단어 있었어. 햇빛이 무슨 단어야? 갈색 뿔이 이런 뜻이었죠? 근데 이 친구는 단어가 같잖아, 그치? 근데 얘랑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 아, 페인트 플레이스. 얘도 무슨 단어였어요? 이런 뜻이 발생하다는 단어였죠? 근데 얘는 단어가 지금 몇 개야? 두 단어야. 얘는 그냥 동사인데요. 얘는요, 동사 구예요. 이런 식으로 생긴 동사들을 우리가 동사 구로 얘기를 해요. 어떤 동사들이 있어야 하는 거? 베이커 웨이크업, 오케이. 동사 구 맞아요. 또, 픽업. 동사 구, 또. 베이커 동사 구, 또. 동사 구 맞아. 또. 루트 동사 구. 리스트 동사 구. 맞아. 그런 동사 구를 우리가 부르고 얘기를 해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 동사 구는요, 말 그대로 그냥 주어 이상을 모여서 한 동사를 만드는데, 덩어리, 수동태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떨어지지 않아요, 알겠죠? 얘네는 떨어지지 않아요.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야. 그래서 단어처럼 시도를 해서 같이 붙여서 씁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was carried out in secret. 뭐야? 혹시 무슨 뜻이에요? 아는 carry out 이겨났다. 라는 뜻이에요. 진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프로젝트는요, 된 뜻인데요, 되었다, 비밀 후에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수동태가 된 뜻에서 아웃이 갑자기 얘가 뒤로 이렇게 가버리면 되나요?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같이 쓰셔야 돼요. 아, 나도 인터넷 스킬. 응? 아, 너 인터넷 스킬 그거 인터넷이. 두 번째, 목적 대처리 문장의 수태예요. 이 비동사 하고 나서 그
이렇게 해서 동사의 PP 형태가 나오고 대절의 형태로 쓰는데요. 대절이 주어를 수동태 문장으로 주어라 할때 대절의 동사는 첫 번째로 바뀐데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요. People say 말한대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을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영화가 볼 만하고 영화가 볼 말을 했어요. 그럼 대출이 지금 목표 자리에 나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수동태로 바꿔볼 거야. 수동태로 바꿔볼 거야. 그럼 어떻게 수동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두 번째로 바꿔 두 번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얘가 지금 목적어잖아. 얘가 지금 목적어잖아. 이 대출이. 그래서 얘를 부호 자리로 보낼 거야. 얘를 지금 주어 자리로 보낼 거야. 근데 지금 주어 자리로 보내면 길어 안 길어? 이거 엄청 길지. 그럼 길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우리가?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가주어 is 앞으로 쓰고요. 얘는 그럼 어디로 보낼까? 뒤로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진주어를 여기다가 쓰는 거야. 동사는요, 혹시 어떻게 하는 거야? BPP를 여기다가 떠주는 거지. 그럼 앞에 원래 있던 people은 어디로 가요? 뒤쪽으로 by people에서 뒤쪽으로 가는데 by people은 어떻게 된다? 생략이 된 거야. 이게 첫 번째 수동태였어. 이게 가주어 진주어가 된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됐죠? 해석은 똑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말해 진다 굳이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돼요. 알겠죠? 뭐 이상하잖아. 말해 진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한다. 돼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 이거는 어떻게 수동태를 만드는 거냐면 이 대체 주어를 바깥으로 꺼내는 거야. 대체 주어를요 바깥으로 꺼낼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자체를 없앨 거야 지금부터. 대체를 없앨 거예요. 대체 주어를요 바깥으로 꺼내 오고요. 이 주어 자리로 만들 거고요. 동사가 이걸 이게 수동태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대로 비피 여기다가 써줄 거예요. 그대로 BPP 형태로 동사를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대절 안에 있는 동사를요. 대절 안에 있는 동사를요. BPP 뒤에다 써주는데요. 중요한 건 who를 붙여서 동사를 써줄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를 써주시면 돼요. 과연 앞에 대전 주어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주어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면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by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는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워주면 돼요. 시험 낼 거야. 빨리 풀어봐. 그럼 저희 시간이 안 되면
발표하는 사람 발표해보자. 자, 발표하는 네. 맞아. 발표 안 하는 사람 발표해야지. 빨리 끝나는데. 발표 안 하는 사람 발표해야 수업이 빨리 끝나지. 너는 근데 일이 끝나고 통화해볼게요. 아, 나는 일을 이미 집에서 다 외워서 잘 먹어가지고 조용히 해도 저기 일자리 그럴 수가 없어. 우리 저 네, 지혜님 단어 외워요. 어디 그럴 수 있어. 뭐야, 누가 수업 때 단어요? 아, 씨요. 선생님 유치하는 거지. 아, 근데 일이 선생님, 씨요. 왜 72. 일본에 뭐라고? 씨라고? 3. 왜? 루기 에프탈 무슨 뜻? 돌보다. 돌보다. 돌보다라는 뜻이죠? 네, 많이 돌아가고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 2번은요? 시, 그리고 시, 남부예요. 시, 띠요. 이유는요? 이시, 이제 또 B 플러스 PP 써주셔야 되겠어. 대절이니까. 비어, 비시, 3번은요? 비어, 인을 써줘야 되겠죠? 이거 이 파리에 이거 스모킹 부어로 써서 스모킹 이거 쓰는 사람 단어 여기요. 저는 이미 네 부어로 써서 상태 만드는 사람 검사 받은 바로 단어 여기요. 유튜브 안 돼. 어떻게 알지?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저다 했어요. 나이비상. 다 했어요. 됐어요. 네, 다 했어요. 됐어요. 다 했어요. 네, 저 말했어요. 됐어요. 너나 왜 웃어? 뭐라구나? 네. 네, 봐주세요. 네. 원시력이 한때 뒤로 엄청 지금 첫째 나왔는데 그냥 아이돌 나왔는데 피하자. 됐어. 아! 뭐, 됐어. 아직. 선생님. 캐릭터를 해야지. 민들 제거하다. 민들? 이거 어디 나 믿을 수 없는 거 없지? 먹기야. 아, 너무 좋다. 미국군에. 아이고, 너가. 자, 네. 아, 대. 아니, 위에 두 개에서 똑같이 어떻게 끌려고. 아니, 여기요. 대표님. 아, 근데 나 다섯을 너랑 하나로.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출발. 어떻게 되는 거야? 나한테 뭐. 아, 나 진짜 아, 모르겠다. 모르겠나요? 네,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맞죠? 여러분, 답답이 있잖아요. 대절원의 주어 꺼내시고, 동사 비보 틀어주시고요. 대절원의 동사 틀어 바꾸시고요. 뒤에 거딱 쓰시면 돼요. 방금 내말 들었으면 좋겠어. 내말안 들으면 못 써. 내말 비가 오면 되는 거야. 잘 들어. 수업을 들어줘야지. 아니야, 그 뭐야? 수업이 왜 나온 거야, 자꾸? 내가 이스라엘 다만 하는 게 뭐야? 그게 이 인터넷 쪽 아니면 초등학교 내가 이스라엘 키워서 뭐가 실수하다는 지나 빡대가리였네. 아, 여왕장 있었어. 여왕장 상대에 대해 좋은데, 그냥 잘 쓰려고. 아, 나 평생 이거 다음에 해. 맞나,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싫어.
네. 그렇게. 아, 이거 다. 잘했다. 선생님, 질문 해볼게요. 이유는 있는데? 진짜 올라오는 네, 그러니까. 다른 학교 그게 맨 전에는 학교 일단 학생들도 맨 앞에 아프다. 선생님 질문이 좀 밝아요. 그럼 나와요.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한다, 친구들. 시원. 좋아요. 진짜 이거 높아요. 왜? 아무것도 아무것도 너무 재밌어 보여. 진짜? 이거를 쓰나? 일단 이거 내려. 지금 또 이거 안무가 팔이 제 마음이야. 니가 뭔지. 시험을 지워 잘 봐. 제일 재밌어. 봐봐. 뱃사람의 주어 꺼냈어. 주어로 꺼냈어요. 그럼 스모킹 썼어. 스모킹 썼어. 그러면 동사는 어떻게 들어갈까? 여기 있는 BPP 그대로 쓰라 그랬어요. BPP 썼어. 네. 그 다음에 어깨를 써. 어떻게 알아? 뱃사람에 있는 동사를 투부정사로 해서 꺼내라 그랬어. 투부정사로 해서 꺼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뒤에 거 그대로 쓰라 했지. 끝인데. 왜? 어려워. 그런데 너무 자 이게 그냥 위에 거 보고는 되는데. 그러니까 아 유치원에 유치원이 왜요? 들어가고 싶어. 유치원에서 부관 유치원도 응.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싫어. 나 이렇게 공부 왜 이렇게 완화가 없어. 이랑 야, 그래. 티가 왜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막기 비슷해서 맞아. 그대로 그래. 그런가. 이게 바로 해서 어디서 한 거야? 아직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너가 말하고. 티티 쓴 수도 없어, 수도 없어. 수다음에, 이 안에 붙어라는 거, 이거 봐. 이제 오니까 출발을 이제 오니 저 애들이랑 되게 좋아했어. 여자친구처럼 뭐야, 이거. 아니. 박채 나오는. 이거. 이거 뭐야, 보라고 말하면 아니야. 질거 아니고 질거 위에다 뭐야. 이게 뭐 오케이. 나온 단체 들어오고 내가 없지? 전에 어디서 썼었거든. 아, 너 어른도 하고 이제 지우고 그래 바로 어때? 이게 왜 그래? 그거 사실 이거? 그거 때문에 잘한 거야 아. 남편들이 그리고 내가 지금 슬퍼. 다고 한다. 댓글 달게요.